이걸 반려동물한테 줬을 때 반려동물이 소화할 수 있을까? 소화 못할까? 네. 소화 못하는 건 일반 비린내로 가시면 됩니다.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음식 비린내 되겠습니다.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중하는 건지? 물사람이라고 인터넷 포털에서 물사람이라고 검색하시고 신청 접수해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드립니다. 앱이 있는데, 그 앱이 우리 동네 대기지입니다. 우리 동네 대기지인데 스마트폰에 설치하시면 수시로 이렇게 보시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수치인지가 나와요. 우와, 서 있는 자리.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매우 나쁩니다 그러면 매우 나쁨일 때는 가급적 실내 운 활동을 해라. 바깥 활동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 안내문까지 같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 가정주부님들이 우리 흥경도에는 큰 고객이자 응원군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서비스의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